지금부터 짧게나마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죠. 정경심 교수는 꼭 석방돼야 한다. 예. 아, 내일이 그 중요한 날입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구속 만기가 5월 10일인데 법원에서는 내일 심리를 연다고 합니다. 아, 최근에 은우근 교수님이라고 검찰개혁대 교수 시국선언을 해주셨던 예.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 아는데 저희 여기 100분 토론할 때 1회 출연했던 은우근 교수님 그리고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무려 6만 8천 300명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6만 8천 314명이 탄원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진짜 이분이 뭐 검찰이 이미 뭐 털 거 다 털고 뭐 컴퓨터 하드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표창장 뭐 이 주변 샅샅이 다 털어놨는데 도대체 뭘 이분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가 의뢰가 있어서 구속을 연장하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진짜 억울한 게 조국 장관님 청문회 때 기소를 당해갖고 검찰의 수사도 없이 수사 네. 어떻게 보면 대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참 이거는 예외적인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또 국가인권위에다가 그동안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님의 어떤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가족 인질극의 그 빗대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은 기소가 목적이고 죄값을 묻는 게 목적이지만 피의자는 법정에서 유죄 무죄가 판결 나기 전까지는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방어권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이거를 하면서 구속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저는 사실 그 작년 9월 중순부터 개국분과 우리 민주촛불시민 여러분들이 서초동 앞에서 역사일에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 건 있었지만 수차례 있었지만 사법개혁을 하고자 또 검찰개혁을 하고자 그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그렇게 몇 달 동안 국민들께서 촛불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박근혜 이명박 집어넣은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위대한 촛불 혁명이었고요.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결을 졌다고 보는데 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황당한 게 참 공 많이 세우셨죠. 노동료 선배님은 촛불 집회가 크게 타오르지 않을 때부터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해준 게 저는 아직도 그게 고마워요. 아이 무슨 말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었고 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겁니다. 사법부의 어필하는 게 지난 28일 날 국정농단 사법농단 때도 기본적으로 1심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었지만 연장해줬지 않냐 니들이. 이번에도 연장해줘라 야. 과거 전례가 있으니 해줘라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네. 국정농단의 그 직권남용과 뇌물과 각종 수많은 비리 혐의와 그 범죄의 양과 질이 엄청납니다. 사법농단 양승 때까지도 같은 판사 출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의 그 수많은 직권남용과 죄 범죄의 질이 연루인들 포함해서 엄청나요. 이건 비유하자면 지금 검찰들은 글쎄요 우리 정경심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외람들면 고성방가 정도 소리 세게 밤에 지른 거 이 경범죄 중에 경범죄를 인면수심에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과 같은 급으로 엮어서 사법부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때도 니들이 6개월 지나도 또 연장해줬으니 이번에도 연장해줘라가 강력한 어필하는 소구장치예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나가는 국민들이 정경심 교수님하고 그 아들딸 제대로 인턴을 했니 안 했니 있지도 않은 직인 파일이 있었다느니 언론에서 확대한 것을 혹시나 이 판사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년 넘게 대한민국을 이 뒤흔든 네. 각종 조중동과 공중파에서 흔든 걸 생각하면 아, 이 판사들이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급으로 정경심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 검사들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지금 갖다 붙이는 건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가당치 않은 얘기를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게 예, 갖다 붙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별건 구속으로. 그러니까 별건 구속인데 추가 구속영장을 할 때는 불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은 만료가 되는데 그 처음에는 11개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추가로 다시 14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리한 조치고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도 안 되고 이거가 만료되니까 이 사건으로 또 구속해라. 이거는 정말 검찰이 스스로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추악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별건 구속 이 자체도 사실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고 아까 말씀하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그렇죠. 헌법에서 무죄 추정이 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가 있게 되면 또 다른 사법정의 실현하지 못하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건 원칙인데 네네. 지나가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정경심 교수가 주거가 확실하고 직업이 확실한 증거인멸 그리고 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을 할 게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이미 검찰들이 다 갖고 있다가 네네. 나머지 조그만 여지의 가능성 있는 것을 억지로 긁어 찌끄레기들 긁어모아서 쪼개기를 해서 아까 제가 말한 이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니 사법농단, 국정농단에 준해서 6개월 더 연장해 주시오라고 지금 28일 날 말한 건데요. 글쎄요, 이게 재판부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검찰의 구속연장 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여기 6만 8천여 명과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걸 해도 너무하고요. 예. 애초에 조국 장관 청문회 하는 날 수사도 없이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조건 조국만은 막아서 검찰개혁 막겠다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68,314명은 정경심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으니까 저는 보증을 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여기에 서명을 했지만 뭐 수많은 보증인들이 있죠.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했는데 여기서 유명하신 분들도 꽤 하신 게 안도현 시인님 보고 조정래 작가님,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님, 안도현 시인님, 홍성담 화백님, 문화예술계 그 다음에 광노현 전 교육가 뭐 이런 분들도 탄원서 예,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좀 슬픈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일 때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 나오는데요. 내일 오후 3시인데 두 가지가 여러분들 걸려 있어요. 하나는 조국 장관이 재판이 시작돼요. 내일 조국 장관님은 재판이 시작되는 날, 예. 정경심 교수님은 구속 만료가 되는 날이라서 조국 장관님의 혐의는 기가 막힙니다. 조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이미 조국 장관이 감찰 무마한 게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밑에서 이미 보고서가 올라왔던 건데 이거를 감찰 무마라서 이제 조국 장관님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내일 정경심 교수님의 이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선배님이랑 저랑 우연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조국 장관님 뭐 주변을 좀 봤는데 저 만약에 그래도 조국 장관님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국 장관님의 얼굴이 이번에 180석으로 국민들이 이 정도로 한 걸 보고 뭐 이거는 제가 처음 우리 노종용 선배님이랑 얘기하는데 조국 장관님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고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내일 구속 연장이 된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이 그 침울해하는 얼굴을 다시는 못 볼 또 제가 마주 보게 되면 네. 아들, 딸도 상당히 어버이날이나 더욱더 엄마가 마음이... 풍요하게 기대할 텐데.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님 집에 어머니가 와 계세요.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 1938년 어머니가 오셔갖고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조국 장관님이 늦게 오시면요. 그렇게 걱정을 한대요. 그래갖고 어디 나오시면 이렇게 일찍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국 장관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지금 저는 그게 우리 선배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 우리 선배님이랑 나랑은 아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다 사법부 역사에 남거든요. 예,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사실 이번에 그 공익 제보를 하거나 의론 목소리를 냈던 이탄희 판사, 이수진 판사 출신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를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 입장에서도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상식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검찰들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 장관 집안 자체를 무조건 기소를 해서 흠집내고 먹칠하고 마치 검언유착으로 유시민이라는 진보 인사 먹칠 작전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는 판단이 필요하고 6만 8천여 명뿐이겠습니까? 사실은 5,300만 중에 상식 있는 4천만 이상이 정경심 교수를 6개월 이상 지금 6개월 반 정도 돼가고 있어요. 작년 그날 구속영장 기각되라고 저희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지? 그날. 근데 인용됐다는 거고 저희 충격 받아가지고 막 그때 멘붕이 없고요. 그때 막 저 쓰러지신 분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가을날.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님도 현재 기대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반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사법부가 이런 뭐 총선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개혁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해야죠. 이번에 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연장이 된다면 그 화살은 사법부로 갈 테니까 사법부도 그 180석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번 멘붕이 와서 이거는 속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그날 10월 23일도 황당해가지고 네, 이거는 정치 판세와 정치 예측은 우리 이총수의 기대와 예측이 맞아떨어졌는데 네, 이쪽 사법 쪽으로 가면 기대와 예측이 많이 달라서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입으로 담을 수는 없고 네, 저도 바람이 있는 것이지 원칙과 상식도 사법적 입장에서 헌법적 가치로 보면 당연히 구속연장이 안 돼야 된다. 그러나 이 재판부의 이 판단 기준과 판단 능력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는 조국 장관님 환한 웃음이 처음 봤어요. 사실 네, 저도 환하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말씀도 너무 그냥 너무 우리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맞아요. 것 같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이총수 어제 반방송에도 했지만 그 서초대로 반포대로에서 한정거장 떨어진 집까지 집까지 들렸다 수십만 명이 구호 외치면 당연히 땅도 살짝 흔들린 느낌이 있는데요 진짜로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조국 장관님 만나셨어요? 소리가 들려서 네. 좋았다는. 네. 하여튼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는데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딴 건 없이요. 저희는 조국 장관님 영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국 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는 거. 그렇죠? 저희가 조국 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게 우리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 가족을 인지극을 만들면서 검찰에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면서 불쏘시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잊지 말자. 제가 우리는 개혁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데 180석이라 개혁할 게 경제민주화도 아직 할 거 많죠. 그다음에 검찰 개혁도 해야 되는데 사법 개혁도 해야 돼.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 저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과거사도 정리할 거 있고요. 네, 과거사도 정리할 거 있고 조국 장관님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님 문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조국 장관의 심정 같은 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걸 저희가 말씀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 그러나 꿋꿋하게 잘 버티고 계시고요. 내일 조국 장관은 재판을 받으러 가시고 반드시 저는 뭐 재판 받는 거야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하는 거니까 네. 뭐 조국 장관님 뭐 워낙 스스로가 변호 자체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조국 장관은 자기 재판보다 본인 재판보다도 정경심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죄지은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아내에게 저는 그 말 하실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아내에게 평생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 정말 내가 그 말씀 하셨나요? 예? 법정에서 정 교수님이 예.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아유 이 돈도 잘 못하고 재테크도 못하고 이 경제 경제적으로 무능력자.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타박하다가 응. 막상 그 재판정에서는 우리 남편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명예나 돈보다는 명예를 명예와 더 가치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중요하시는구나. 한걸 보고 본인 마음이 되게 울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